잡아봐. 이게 이제 5번. 몇 번? 5번 맞냐? 5번. 자, 어느 산악 동호회에서 남자 5명, 여자 4명을 일렬로 서서 설악산을 등반하려고 한다. 이때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올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랬어. 그치? 자, 뭐야? 산악동호회에서 남자 5, 여자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일렬로 서서 설악산을 뭐 사실 문제 좀 말도 안 되죠? 봐요. 남자 5, 여자 4명이 모여서 일렬로 서서 막 설악산 이렇게 올라가는 뭐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죠? 그치? 어쨌든 근데 올라간대요. 올라가는데! 근데 어떻게 한대? 여자끼리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된대. 그치? 형광펜 들고.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형광펜. 사실은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를 보면 이웃한다 보다 이웃하지 않아요가 훨씬 많아. 알았어? 훨씬 많이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면 큰일 나. 자는 거잘 들어봐. 지금 뭐라 그랬어?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남자를 세워볼게, 선생님이. 남자를. 자, 남자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세웠어. 남자 5명이 섰어. 그다음 앞, 사이, 뒤. 이렇게 있어. 이 자리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가 있는데 요 6개 자리에다가 여자 4명을 팍 집어넣으면 여자끼리 절대 이웃하지 않겠지. 이해 갔어? 그럼 이제 풀어볼게. 잘 들어봐. 자, 먼저 남자 5명이 이렇게 서야겠죠. 남자 5명이 서요. 몇 팩토리알? 5팩토리알. 그렇지. 됐죠? 그다음 연이어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기. 자, 봐봐. 헷갈리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가 있거든.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먼저 뽑을까? 네 개를 뽑아볼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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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뽑았어. 그럼 네 개를 뽑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자리를 뽑아놓고 여자 4명이 있거든. 1번, 2번, 3번, 4번 있거든.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 1, 2, 3, 4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 1, 4, 3, 2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 4, 3, 2, 1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자리를 배열하는 거지. 자리를 구분시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여기까지 느껴져야지. 그래서 얘는 결국에 뭐야? 곱하기 6P4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은근히 요걸 좀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걱정 마. 요것도 일단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면 요걸 제가 NCR을 배워준 다음에 그걸로 바꿔버릴 거야. 이건 안쓸 거야, 이제 나중에는. 알았지? 일단은 지금 그러나 이해는 해야 돼. 요거 6P4. 여기까지 세팅 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앞 페이지 넘겨봐. 앞 페이지. 18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겼어.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을 보니까 뭐가 나와?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라고 또 나와 있지. 설명이 쭉써 있고 읽어보시고 밑에 또 박스 봐봐. 박스에 필기하는 란 보이나요? 거기다 이제 쓸 건데. 자, 집중. 이게 더잘 나온다 그랬어.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자, 여기서 어떤 실수들을 하냐면, 잘 봐. 지금 이 문제도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지. 그 말은 여자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 남자는 이웃해도 상관없어. 맞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앉혀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봐. 여기 딱 앉히는 순간 남자 얘네 둘은 이웃하는 상황이죠 지금. 그쵸? 이해 갔어? 자, 이런 상황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종종 애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래,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먼저 배열하고 끼워 넣는다. 이거 알아. 그래서 갑자기 잘못해서 여자를 먼저 배열하면 문제가 생겨. 여기서 만약에 바꿔서 여자부터 배열해 보자. 여자 4명을 세워.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앞, 뒤, 사이에서 몇 자리? 다섯 자리가 나와. 그럼 여기다가 남자를 막 넣어. 그럼 그럴듯한 보이거든, 일단? 여자끼리 이웃 안 하네. 근데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그치? 어떤 경우? 남자가 이웃하는 경우들이 다 빠지게 되죠. 요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써놓을게.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시험에 나오면 뭐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아저씨가 됐던 하여튼 누가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올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그것 말고. 자, 이렇게 쓰자. 다른 것을 먼저 배열하고. 알았어? 이게 중요한 거야. 다른 것을 먼저 배열하고. 됐나요? 그 다음, 앞, 뒤, 사이에. 끼워 넣는 다. 알겠어요? 끼워 넣는다. 알겠지?